카드를 빼서 현금을 인출을 하겠습니다. 저 이제 물건을 구호품을 구입하러 가야 돼서 지금 현금을 인출하러 왔어요. 한 번에 가장 많이 뽑을 수 있는 게 현금 인출이 만 페소예요. 만 페소면 약 한국에서 25만 원 정도 하고요. 이게 송금 수수료가 한 번에 250페소네요. 작년에 200이었던 것 같은데 오른 것 같아요. 라이르 TV. 자, 저희는 지금 현금을 인출을 하고 구호품을 사러 시장에 왔습니다. 이 친구가 운영하는 앤드류 그로서리라는 마켓인데요. 이쪽에서 또 친구가 물건을 또 싸게 공급을 해줘서 또 구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살 많이 들어왔네. 비누. 자, 라면. 라면도 200개씩. 통조림. 생선 통조림 하나, 비프 통조림 하나. 세탁 비누. 알리! Thank you for supply good price, right? Yes, I will give you discount. Oh, 달라가. Yes. Oh, thank you. 살라마포. 감사합니다. 살라마포. 예. 베리 마간당 마간당 거리입니다. 어디 솔로? 오, 심지어 솔로입니다. Before my budget, but you have a many discount. 마라미 나와 진짜. 오케이, 나 I'll pay. 8:30. 많다. 아, 이제 유 로딩. 아, 이번. 우와. 문 열어놨어요? 네. 레오야. 오야. That's a teamwork. What's a teamwork? And Rai? Rai, 저기 organizing. 아. 승희. 레오야, 내가 하나 줄까? 응? 홍시조리 하나 먹을래? Let's go! 와우. Very fast. Very fast, very fast. We're in the factory. Yeah. You did the factory? Yeah. We can work in Korea now. You know the Korean style working? Yeah. 라이르 TV 출발 전입니다. 저희 3일 동안 준비한 구호 물품 오늘 전달하러 가요. 무거워. 무겁죠. 캔 때문에 캔이 무게가 꽤 돼요. 우와. 어서오십시오, 회장님! 굿모닝, 미스터 김. 네. 어, 이거 먼저? 빨리 넣어. 있던 문 앞과. 오늘 저희 좋은 일 한다고 이렇게 회장님께서 직접 도움 주시러 오셨습니다. 지금 차량 두 대를 이용해서 구호품을 가지고 저희 오늘 공사할 바람가이 막공안 막공안에 왔습니다. 더블? 야야. 오. 발라파스. 이 세비. 나비가. 나비가 있어. 오.
red. Yo. Nice. Arigato no. Arigato. Wow. 네. 오! 11시에 나눠주기로 했는데 일찍 들어왔어요. 자. 바람가에서 나와서 도와주고 있어서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동사무소랑 이제 연락이 없이 무작정 이제 나누어주는 것은 비효율적이라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 기부한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적어도 한 3일 전에는 기부할 동사무소에 이제 미리 연락을 해서 연락 닿긴 힘든 동네 구석구석까지 조사해서 기부받는 사람들을 이제 선정해서 번호표를 나눠주고 이렇게 시간 맞춰 저희는 왔어요. 그러면 확실히 이제 시간 절약도 되고 이제 연락이 닿지 않는 동네 사람들까지 다 이제 기부를 받을 수 있겠죠? 카이미간타요 코리아노 아 필리핀어. 살라마포. 땡큐포. 마사야카나? 마포. 아, 올라가는 만포. 기분은 많고 적음이 중요치 않습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내 것을 나누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나눔이 모여서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 될 테니까요. 일랑 따오 왕 파밀리아 모? 일랑 따오? 일랑 따오? 아, 리망? 아, 리망 따오? 아, 아, 잠깐, 리망 따오? 아, 드리 패밀리? 우! 아, 하하하하. 아, 달라가. 오늘 200가족에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200가족이 한 가정당 5명의 평균이라면 오늘 저희는 1,000명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서 팔라완의 200가족을 응원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국가대표입니다. 해외여행을 가서도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하고요. 특히 재외국민들은 더더욱이 국가대표라고 자부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만보. 라이르 TV. 2022년 새해를 따뜻한 마음을 가진 33인의 기부자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물론 봉사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기부금 172만원으로 구호품을 약 1,000명에게 전달했고요. 물론 재난으로 잃은 것에 비해서는 아주 작지만 이런 작은 응원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부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